실장은 완벽한 확관이 되지 않으면 이런 표정을 합니다. 이제 제스트 3중 날은 이렇게 확관합니다. 제스트 써보세요. 안녕하십니까, 황 부장입니다. 박지성 다 아시죠? 써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스텝 드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스텝 드릴 요즘 많이 쓰죠. 이렇게 층층이 구멍을 내는, 확관을 하는 악세사리입니다. 이 제품이 요즘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사용 빈도가 너무 많아요. 사용 가능한 장소도 많고, 특히 배관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리하시는 분들 또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뭔가 DIY로 제작할 때도 어떤 제품에 아니면 뭐 차량에 수리를 하는데 볼트가 안 들어간다, 볼트가 커서, 그러면은 볼트 구멍을 낼 수가 있습니다. 뭐 탭을 내는 건 아니고요, 구멍을 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집에 와샤가 있는데 이걸 또 볼트를 끼워서 어디 뭐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볼트가 너무 크다, 이 스텝 드릴로 넓혀서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짧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이 사용이 되는 제품이에요. 그만큼 인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왜 이런 드릴을 안 쓰고 스텝 드릴을 쓰느냐. 드릴로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근데 드릴을 물리려면은 여기 이제 PT에다가 이렇게 물리죠. 드릴 드라이버나 아니면 해머 드릴에 물리는데, 자, 이렇게 물려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굵기나, 물리는 굵기나 뚫는 굵기나 보면은 1:1로 거의 같아요. 10mm나 13mm 같은 척에 안 들어가는 비트는 꽂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내가 꼭 필요한 게 13mm, 지금 25mm를 뚫어야 되는데 뭐 25mm를 여기다 끼울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스텝 드릴이 그럴 때 유용하죠, 사실. 자, 오늘 사실은 이 제스트라는 제품이 새로 나와서 이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촬영하게 됐는데, 뭐 촬영하는 김에 이 스텝 드릴을 쓰실 때 알아두시면 좋은 점 다섯 가지 정도를 같이 알려드리면 좋지 않겠나 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짧게 이 신제품을 한번 보죠. 제스트에서 나온 ZSST 모델들입니다. 자, 한 개씩 둘러볼게요. 자, ZSST12 소자라는 모델이 있어요. 여기도 보시면은 스텝 단계로 이렇게 딱 이렇게 뚫을 수 있게 돼 있고, 천공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리고 9단계 걸쳐서 4에서 12mm까지 이렇게 뚫을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4mm, 5mm, 6mm, 7mm, 8mm, 9mm, 10mm, 11mm, 12mm 거의 1mm 간격으로 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여기는 ZSST25. 이 모델은 또 10단계 걸쳐서 6에서 25mm까지 뭐 한 2mm 간격을 두고 쫙 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ZSST35. 스텝 드릴을 사용하는 경우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일단 구멍을 뚫었어요. 근데 너무 작게 뚫은 겁니다. 그럼 약간 한 2mm, 1mm 정도 확관을 해야 될 때 더 큰 드릴을 물려서 뚫으면은 타공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보다 스텝 드릴을 이용해서 뚫는 게 훨씬 정밀하게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스텝 드릴을 많이 쓰시는 것도 있어요. 자, 이 뒤쪽에 보시면 스테인레스도 확관이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철판은 2.0mm, 스테인레스는 1.6mm까지 확관이나 천공이 됩니다. 그럼 이게 뭐냐? 뭐가 다르냐? 이 제품이 국내 최초 날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이 하나 둘 세 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셀 수도 있거든요. 이 밑에서 보시면 세 개로 되어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 이게 뭐가 좋은데? 자, 앞에 보시면 또 다릅니다. 여기 보면 날이 세 군데가 모이는 점이 있어요. 원래 일반적인 비트는 두 개로 모이잖아요. 두 개로 모이니까 맨 처음에 타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넣고 이렇게 돌리는데, 이거는 맨 처음부터 천공을 해도 중심을 잘 잡으면서 돌아갈 수 있다, 구멍을 깔끔하게 뚫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날이 세 개면은 이거 면에 맞물리는 면적이 많으니까 더 부하를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18V나 아니면 12V짜리로 사용을 해도 부하를 별로 안 받는다고 합니다. 좀 이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앞쪽 뒤쪽에 보면 여기 스테인레스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M35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제품에 대해서는 이게 답니다. 끝이에요.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스텝 드릴을 간단하게 보여드려 봤는데, 지금부터는 스텝 드릴을 구매할 때 또는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점 다섯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스텝 드릴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뭐 싼 거는 뭐 몇천 원 안 하고 비싼 건 8-9만 원 이렇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8-9만 원 때 뭐 비싼 일산이나 뭐 독일제 이런 걸 많이 쓰세요. 왜냐하면 수명이 오래 가거든요. 근데 이 재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알고 계시면 더 가성비 좋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SKH라는 금속으로 제작을 했었죠. 거기다가 티타늄 코팅, 뭐 열 처리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요즘은 SKH보다 HSS, 하이스를 많이 씁니다. HSS가 하이 스피드 스틸이라고 해서 이제 고속에서도 견디는 고속도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텝 드릴이나 스텝 비트를 이렇게 판매를 하실 때 HSS까지만 기재해 놓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뒤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M1, M2, M5, M35, M50 뭐 이런 등급이 있는데 대개 M2를 써서 많이 만들었었죠. 요즘은 M35를 많이 씁니다. 또 M35가 M2의 그 고속에서 잘 견디는 그 재질에서 코발트를 한 5% 정도 넣어요. 같이 혼합을 해서 나온 재질입니다. 이 코발트를 혼합시킨 M35 재질은 스테인레스 가공을 할 수 있어요. 이 제품도 아까 M35 적혀있었죠. 스테인레스 가공이 됩니다. 거기다가 이 제품을 만들고 사람들이 또 열처리라든지 뭐 탄소처리라든지 뭐 이런 걸 막 합니다. 다이아몬드 코팅 뭐 이런 걸 해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여기까지는 거의 동일한 재질이라도 이제 열처리가 들어가면은 더 강력해지거든요. 예전에는 티타늄 코팅을 했지만 요즘 강력하게 나오는 것들 보면은 침탄 열처리 그리고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뭐 이래가지고 밀도를 높여서 열에 더 강하게 견디는 제품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합니다. 제스트에서 나온 이 하이스 스텝 드릴도 침탄 열처리라는 공법으로 탄소를 이렇게 침투시켜서 경화를 시킵니다. 마모도도 좋고 열에 대한 내성도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국내 TNC 샤크 이런 스텝 드릴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노 다이아몬드 코팅 뭐 해가지고 강도를 높입니다. 이런 거를 알아두시면 좋은 게 가격이 한 두 배 비쌀 수 있어요. 이게 한 좀 더 비쌉니다. 싼 거보다. 근데 성능은 한 네다섯 배를 더 오래 써요. 요즘은 그래서 이런 재질만 알아도 가성비를 벌어낼 수가 있죠. 요즘은 이렇게 뒤에가 비트로 나온다고 하죠. 엠빌에 물릴 수 있도록 딱 임팩트 드라이브에 엠빌에 물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돼 있어도 저는 드릴 드라이버에 꽂아 쓰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임팩트 드라이버에 꽂아 쓰면은 이게 탁 부하를 받았을 때 탁탁탁탁 엠빌을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 부하가 다 어디 가느냐? 이 목에 갑니다. 목에. 요 목에다가 부하가 가기 때문에 스텝 드릴을 다 쓰지도 못했는데 수명은 막 남았는데 목 부러졌다는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쓰시는 분들은 그 임팩트 드라이브에 써서 그런 겁니다. 드릴 드라이버에 쓰세요. 그래서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건 임팩트 드라이버에 꼽아도 안 부서져 이렇게 마케팅을 합니다. 지금 제스트도 임팩트 드라이버에 꽂아도 안 부서진대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이게 다른 회사 것도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근데 목이 안 부러지고 저 드라이버 고장 나면 어떡해? 드라이버도. 바이스가 튕 날라가네. 아무튼 저는 드릴 드라이버에 꽂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죠. 속도와 내구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매를 하실 때 그냥 이렇게 막 벌로 구매한다 하죠. 그냥 구매해가지고
끼우고 막 쓰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지만 뒷면을 진짜 한번 봐주시면 좋아요. 모든 금속 절단기 날, 그 다음에 뭐 목공용 절단기 날도 보면 필요 RPM, 그리고 내구성을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RPM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 넘어가면 내구성에 무리를 준다, 뭐 그런 한계치의 RPM이 있어요.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스테인레스는 400rpm에서 1200rpm 안에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구리합금 이런 거는 뭐 너무 연질이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나 이런 거는 그냥 확 그냥 속도를 많이 치고 가도 상관이 없는데 스테인레스, 철 이런 거에는 이제 RPM이 있습니다. 400에서 1200rpm 정도로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요즘 나오는 임팩트 드라이버 3500, 4000, 뭐 2800 이런 RPM으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에도 부담이 있지만 여기도 열이 생기면서 수명이 줍니다.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또 드릴 드라이버를 권장을 합니다. 드릴 드라이버가 요즘 출력이 좀 빨리 나오는 것도 한 1500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1500 정도 RPM 되는데 이게 1단일 경우에 한 400rpm, 2단일 경우 1500 정도 나옵니다. 1500, 1400, 1600 이 사이죠. 딱 스텝 드릴에 쓰기 좋은 속도 아닙니까? 임팩트 드라이버로 굳이 써야 되겠다 그러면은 속도 조절이 되는 걸로 해서 천천히 작업하다가 이제 조금 속도를 조금 늘려서 사용하는 정도로 활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속도만 잘 지켜도 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사용이 불가능한 자재가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되는 줄 알아요. 다 안 됩니다. 유리에 안 됩니다. 유리도 안 되지만 타일도 안 돼요. 타일도 안 되고 돌도 안 됩니다. 그런 시멘트도 안 되고요. 당연히 이런 부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무, 플라스틱, 철, 스텐, 비, 합금속, 금속류는 거의 다 돼요. 근데 유리나 이런 세라믹 자재는 잘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깨집니다. 그냥 넣으면서. 시멘트에 쓰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왠지 타일에 막 이렇게 써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맞아요. 좀 더 오래 쓰면 좋죠. 그래서 간단한 건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윤활유를 좀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윤활유를 쓰시든지 아니면 그리스에 콕 찍어서 이렇게 뚫어주시면은 이게 연기가 좀 나긴 하는데 굉장히 오래 쓸 수 있어요. 이런 그리스나 오일을 딱 발라서 사용을 하면은 열을 식혀주는 효과를 일으킵니다. 그런 이제 오일이나 그리스가. 끝! 오늘 이 제스트 스텝 드릴로 촬영을 하려다가 일이 좀 커졌는데 오늘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싶은 면을 다섯 가지 한번 알려드려 봤습니다. 제일 좋은 게 오래 쓰는 거잖아요. 이 스텝 드릴도 보면은 뭐 DIY 하시는 분들이야 한두 개 정도씩 구매를 하시지만 많이 쓰시는 분들은 막 진짜 막 쓸어가거든요. 많이 쓰세요. 그래도 그 또 많이 부자 먹고 많이 마모를 시키고 해서 또 구매를 하시고 하는데 이런 정보 몇 가지만 알아도 오래 쓰실 수 있다. 물론 또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도 안 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 촬영한 이 제스트 스텝 드릴은 나눔 이벤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 중, 대 이렇게 한 개씩 한 세트를 10분께 나눔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크, 이게 얼마나 좋은 채널입니까? 좋은 채널 많이 알려주시고요. 나눔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저희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누르시면 또 나눔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항상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 링크를 따라가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 제품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 나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거기 밑에 같은 란에다가 구매 좌표를 저희가 남겨놨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눔 이벤트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좋은 정보, 좋은 제품 들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